네. 아, TKBN 뉴스타 가요쇼. 네, 제 3부를 시작하겠는데요. 꽃의 향기는 바람결에 흩어지지만 사람의 향기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네요. 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는데요. 한소라 가수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내 몸매가 어때서예요? 근데 노래 제목이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뜻을 제가 여쭤봤더니 아들, 딸 낳고 잘 살으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 한소라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몸매가 어때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찬 하루하루 살아봅시다. 행복하세요. 세상 속 새는 싫어요. 그대를
사랑이 없는 만남은 날개를 잃어버리세. 화분 속 꽃은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세워도 한 줄씨를 못 써도 나만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사랑을 위해서라도 뜻없이 웃지 않을래. 이별을 앞에 두고도 서럽게 울지 않을래.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세워도 한 줄 시를 못 써도 웃지 않을래. 이별을 앞에 두고도 서럽게 울지 않을래. 서럽게 울지 않을래. 네, 미소가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주별아 씨가 노래합니다. 미스타 정.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네, 가요계의 신사 홍익효가 부릅니다. 눈산에서 만나요.
내게 누군가 꿈만 턴 학창 시절 짝꿍 아닌가. 세월 가도 옛 모습은 남아있구려. 반갑구나야 반갑구나야 정말로 반갑구나야. 청바지에 쫄티 입고 선술집에서 건배를 외치면서 청춘을 불태웠던 그 시절 생각하며 마음껏 불러보세요 청춘의 그 노래를. 반갑구나야 반갑구나야 정말로 반갑구나야. 청바지에 쫄티 입고 선술집에서 외치면서 청춘을 불태웠던 그 시절 생각하며 마음껏 불러보세요 청춘의 그 노래를. 마음껏 불러보세요 청춘의 그 노래를. 멋진 보스, 멋진 보스 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조만수가 흐릅니다. 따분해. 켜진 가로등 연인들 눈엔 아름답겠지만 나는 외롭더라. 이마저 내리면 분위기를 참지만 나는 왜 켜진 가로등 연인들 눈엔 아름답겠지만 나는 외롭더라. 이마저 내리면 분위기를 찾지만 나는 외계로 다음은 사랑했던 여자야. 여자야
오직한 넌 무정한 여자야. 나 없이 소리로 미소가 아름다운 장채원의 무대입니다. 그리운 사랑. 바람 불고 비가 내리는데
내 가슴 속 깊이 새긴 그 말은 아직도 하지 못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소식도 없는 당신 먼 하늘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 흘리네. 아, 그리운 사람 이 밤도 고맙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가위 추석도 다가옵니다.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그 추석 날만큼은 정말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곡 나가시지 말고요. 한 곡 더 올려드릴 테니 곁에 있어도 들려드릴 테니 좀 다 끝까지 보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뭐든 해외 아프리카 방송이든 제 노래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네, 곁에 있어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생.